가집니다. 오늘 원더풀 소떼어리를 읽어줄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그날 밤 근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방금 비리 목자들 하나님의 반은 비실 목자들 주위를 기울자 목자들은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 마을에 간다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가서 꼭 보세요.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남미도 꼭대기에 서요.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높이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롭다. 천사들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가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섣불러 베들레헴 마을로 갔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목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의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이 아기의 태양 정사들에서 들은 것을 아가 요셉에게 말해주셨어요. 목자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했어요. 끝이네요. 오늘은 번더부스 이 성령책을 읽어주는 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희망은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